안녕하세요. 반지상 원장입니다. 이광재입니다. 네. 오늘은 그 비타민C와 노화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그러니까 노화에 관계된 여러 가지 이론 중에 활성산소와 관계된 이론이 이제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활성산소라는 게 어떤 겁니까? 뭐 이제 이론이라고 그럴 수 없고 정설인데요. 네. 우리가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먹고 숨을 쉬어야 산다는 거는 초등학생도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가 생겨야 되는 예. 거죠. 그래서 거기서 먹은 것하고 산소가 만나서 거기서 이제 두 놈이 세포에 전달이 되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힘을 만들어서 그래서 죽은 사람은 아무리 꼬집어도 안 아픈 거예요. 아픈 걸못 느끼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에너지가 없으니까. 예. 근데 사실은 그래서 과학자들이 사는, 그 생명방정식은 빨리 알아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죽어가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늦게 진행이 됐는데, 이 과학자들은 진짜 대단한 거야. 그 생명 방정식 속에서 노화 방정식, 죽음의 방정식을 찾아낸 거야. 그게 핵심이 산소예요. 그러니까 이제 활성산소에 관한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산소를 100개를 쓰잖아요. 그러면 95개는 생명 방정식에 쓰이고, 5개는 이놈이 우리 몸에서 변화가 돼서 아주 독성이 강한 산소, 그걸 이름하여 활성산소, 또는 그 독성을 끼친다 해서 유해산소, 또그 다음에 영어로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Oxygen free radical. 갑자기 프리 오토바이. 레디칼. 프리 레디칼. 그러면은 그 활성산소가 이렇게 이제 우리 몸속에서 어쩔 수 없이 에너지 대사 과정 속에서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세포를 공격하고 그렇죠. 그로 인해서 노화가 생긴다는 그런 게 이제 정설인데요. 그러면 활성산소를 줄이면 노화가 좀 더디 올것 같은데 줄이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활성산소는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나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몸에서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예를 들면 백혈구들은 그 활성산소를 이용해서 균을 죽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활성산소를 막 없애면 안 되는데. 근데 현대인은 말입니다. 현대인은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야. 5%만 생겨야 되는데 10%. 어떤 사람은 막 15%, 20% 생기는 거예요. 근데 활성산소라는 건요, 어떤 성격이냐면 아주 쉽게 내가 우리 시청자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왜 과산화수소라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과산화수소라는 게 물, H2O. 물에다가 산소 하나가 강제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H2O2 아니에요. 그렇죠. 불안정, 불안정하죠. 불안정해요. 그래서 이걸 그 H2O2라는 게 뭐냐면요. 그 문제 물 속에 H2O2가 녹아 있어요. 이게 불안정하기 때문에 H2O 물로 변하면서 강제로 붙여놓은 산소 하나가 떨어져 떨어져요. 나가는 그 산소가 바로 활성산소예요. 그렇죠. 활성산소라는 거는요. 걸리는 건 무조건 다 죽이는 거야. 그게 화학 물질이 됐든 생명체가 됐든 무차별 공격을 하는 무서운 물질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런 물질이 우리 몸에서 매일 생긴다는 거야. 근데 굉장히 적은 양이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적은 양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못 느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세균이나 이런 그 삶의 원동력을 유지하는데 활성산소가 필요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범위를 넘어가면 내 스스로를 망가뜨릴 수 있는 거네요. 역시 우리 반 원장은 똑똑해. 내가 얘기할 맛이나. 아유, 바로 그 점이에요. 핵심이.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과식을 하잖아요. 과식하면은요, 왜냐면 먹는 것하고 산소가 만나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먹는 걸 많이 쓰면 산소도 많이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정률이라고 그러죠. 정률. 정량이 아니고 100에 5%, 100에 5개, 5%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개 쓰면 10개가 나오는 거야. 1000개를 쓰면은 100개가 나오, 아니 50개가 나오는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정률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산소를 많이 쓰면 쓸수록 활성산소는 많이 나오는데 늘어나게 되죠. 현대인은 과식을 하는 데다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 스트레스는요, 나중에 내가 스트레스에 대해 스트레스와 비타민C 관계를 나중에 또 우리 시청자들이 쉽게 설명을 어마어마한 또 드리겠지만, 내용이 네. 있죠. 스트레스 그 자체가 활성산소를 확 올립니다. 그러면요, 활성산소는 사실 이 조물주가 5%만 나와서 우리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죽어가게 만드는 질소로 만든 건데, 이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파괴돼서는 안 될 막 장기들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네. 뭐 혈관 내피가 파괴가 된다든지, 네, 네, 네. 그다음에 세포가 돌연변이가 온다든지, 네. 활성산소가 돌연변이 일으켜요. 그렇죠. 예,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면 그래서 암도 많이 생겨요. 네. 이따 나중에 이제 암 얘기하겠지만 뇌세포도 파괴되고. 뇌세포도 네, 파괴되죠. 네, 네, 네. 그러면 그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은 지금 우리 현대인들한테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또 현대인들 중에 또 운동 많이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활성산소가 적당히 있어야 되는데 이제 과다하게 생성될 때 그거를 줄이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바로 그래서 네. 내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5%여야 되는데 네, 네. 너무 많은 거야. 네. 그래서 줄여줘야 됩니다. 현대인은요. 네. 이런 개념이 없는 의사들은 조금 심각한 거예요. 네. 현대인의 삶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네. 현대인은 숙명적으로 과식을 하고 네. 그다음에 그냥 잘 살기 때문에 더 가지려고 그래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네. 그 스트레스가 극단적이야. 그 스트레스가 좀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그럼 경쟁 사회, 네. 경쟁 자체가 그게 스트레스인 네. 거예요. 그러면 활성산소가 확 올라가요. 그래서 네. 5% 선까지 줄여줘야 되는데 네. 활성산소를 줄이는 물질을 통칭하여 우리가 항산화제라고 그러는 그렇죠. 거예요. 네네. 항산화제. 네, 사실은 항산화제는요 엄청나게 많아요. 종류가 많죠. 종류가 진짜 너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이제 그냥 우리가 통칭해서 이제 항산화제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항산화제 실체를 잘 몰라요. 생화학적인 측면을. 네. 항산화제라는 건요, 항산화 기능을 하고 나면은요, 항산화제 본인이 뭐가 되냐면, 레디칼이 돼요, 레디칼.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항산화제의 아주 일반적인 특성이 뭐냐면, 항산화 기능이라는 좋은 일을 하고 나서 본인이 독성이 강한 물질이 바뀌기 때문에, 이 물질을 네. 빨리 원래의 물질로 바꿔주는 네. 그런 중개 시스템이 뭔가가 있어야 그러니까 중화제가 돼요.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바로 비타민 C라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네. 네. 그리고 비타민 C만 그러니까 우리 몸 속에 수백 종류의 항산화 물질이 있는데 네. 비타민 C만 항산화 기능을 하고 나서 독성이 네. 없어요. 비타민 C만. 네. 이제 조금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왜 내가 비타민 C에 평생 이렇게 목을 메고 연구를 했는지를 비타민 E는 아니래. 비타민 E만 먹으면 큰일 나요. 네. 비타민 C를 같이 먹어야 돼. 그러니까 비타민 C를 드시고 네. 비타민 E를 드셔야 돼.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종합 비타민을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사실은 이런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 C를 충분히 드시면서 그치. 종합 비타민을 드시면은 맞아요. 그 기능을 훨씬 기가 막힌 효과를 보지만 네. 종합 비타민 먹어야지 충분한 효과를 못 보는 거예요. 네. 그런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노화가 진행이 되잖아요. 결국 혈관도 노화가 진행이 되고 그럼요. 그다음 뇌도 노화가 진행이 되고 우리의 얼굴도 노화가 진행이 되고 세포들의 노화가 진행이 되는데 그럴 때 저희가 그 어떻게 보면 활성산소라는 이 측면이 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고 이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데 있어서 비타민C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박사님, 그 마지막으로 좀 비타민C와 노화에 대해서 뭐 요약하거나 아니면 강조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주십시오. 결국 네. 사실 노화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노화의 끝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노화를 가장 만성적인 병이라고 그래요. 네. 우리가 병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죽을까 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노화도 일종의 병이거든요. 네. 만성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노화를 이 활성산소가 추진을 한다고 그러면 활성산소의 양을 조절해서 원래의 정상적인 레벨로 낮춰준다는 것 자체가 가장 강력한 그 항노화의 네. 그 우리 액션이라고 볼 수 있고 언제부터 먹어야 노화를 막느냐를 말씀하셨는데 지금부터 먹으면 돼요. 네. 답이야. 안 늦었어. 오늘이 가장 빠릅니다. 예. 안 늦었어요. 연세에 관계없이. 네. 오늘 이 얘기를 듣고, 야, 이거 뭐, 이거 중요한데? 네. 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드시면 되는 거예요. 안 늦었어요. 네. 안 늦었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야. 네. 이거 듣는 순간부터 드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런 게 네. 답입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은 꼭 오늘부터 드셔주시기 바랍니다. 네.